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오늘은 155페이지입니다. 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조를 통해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함은 이런 용어의 정의를 공부한 적이 없었죠.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별도의 용어의 정의, 입법 해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2조에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었는데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구법상의 그 내용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지금 이 표현인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는 표현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실 현행공인중개사법 24조에도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개념 이해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시스템인데 그 수단은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도 하고 검색도 하는 정보 교류 교환 시스템을, 인터넷 사이트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와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인 자만 들어와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정보교환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24조 1항 15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 말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3항을 보실까요? 3항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1항을 봤었는데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하면서 조문이 괄호 열어 이하 거래 정보 사업자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 그래서 지정을 받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 자를 일컬어서 본법에서는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인데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거래 정보 사업자이고 거래 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은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정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정보망을 운영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의 요건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되는 요건이나 사항은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한다고 했죠. 다섯 가지 요건을 펼쳐볼 건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컴퓨터 운영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조건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야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군소정보망이 난립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입법의 조치인데요. 그 정보망에 가입이나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500명 이상은 끌어모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은 분포가 되어서 500명 이상을 모았어야 한다. 군소정보망이 난립되는 것을 막을 것이고 어떤 정보망이 어느 한 지역만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시도에 광역화된 조직체계로 정보망이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상의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컴퓨터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내부 전문 인력 중에는 컴퓨터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기사 한 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컨텐츠가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니까 내부 전문 인력 중에는 부동산 전문가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도 한 명 이상을 전문 인력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 언급된 지정의 요건에서 당연히 귀결될 것인데요. 적어도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다면 적어도 500명 이상의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지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들이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들은 이 지정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확보했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입증하는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지정의 요건에서 연상하여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자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구비서류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 이용 신청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가입 이용 신청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모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매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매 이상, 그리고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서류가 된다. 지정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신청서 작성했고 구비서류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지정신청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지정해 준다고 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았다면 지정의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적합하다면 지정 처분하여 지정서를 교부해 줄 것인데요.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처분은 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해야 된답니다.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해서
지정서를 교부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 처분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른바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운영 규정의 승인은 지정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 달 안에.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제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죠? 거래정보사업자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할 때에는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계이기 때문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뢰받아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는 정보공개 의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도 안 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의뢰받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방법을 위반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로서는 유일한 행정형벌을 받는 사유가 바로 정보공개 방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보망의 가입 이용은 누구만 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망의 물건 공개 의뢰를 할 때는 거짓된 사실을 공개 의뢰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정보망에 공개되었던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성사 사실을 통보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속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무엇이든 정보망 가입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셨는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하면 정보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어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었다면 그 물건만큼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를 넘어서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중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었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교재 163페이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중개업을 영위하는 또 중개업에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163페이지 1절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공인중개사법 29조 근거 규정이 바로 그 밑에 관련 조문 박스에 있는데 29조 조문의 제목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 자체가 기본윤리라고 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29조는 보시다시피 1항과 2항으로 구분이 되어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29조에 규정된 의무임에도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와 2항에 규정된 의무가 법적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을 보시면 29조 1항은 문장의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나가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뭐를 하라고요? 품위요.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유지 의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9조 1항은 누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 개별적 의무를 16조에서 본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인장등록 의무였었죠. 인장등록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갔었는데 품위를 유지할 의무와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까지 이 의무 준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 의무,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 조문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출발하네요. 조문 계속 보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합니다. 29조 2항을 보니까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을 보니까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29조 2항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장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조차도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을 구성하는 임사원 모두 다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비밀 준수 의무는 중개보조원조차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준수의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게 특징인데 아예 29조 2항은 그 예외를 먼저 인정하면서 출발합니다. 다시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으로 비밀을 준수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면 예외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요구받은 비밀 사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인 매수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면 비밀 준수하고 있으면 확인 설명을 위반하고 확인 설명을 했다면 비밀 준수는 못 해주는 거죠. 이때 확인 설명 의무 이행 때문에 비밀 준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꼭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 이행에 따르는 보호법익이 공인중개사법상의 비밀 준수에 따르는 보호법익보다 크다면
비밀 준수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요구받은 비밀 사항이 탈세와 관련된 사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상 질의를 하여 답변할 의무가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선서한 증인으로 법정 등에 출석해서 증언 진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등에서는 비밀 준수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비밀 준수 의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한 이후라 하더라도 고용인이 고용관계 종료신고한 이후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기업을 영위하면서 중기업에 종사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체득한 비밀은 영속하게 준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밀 준수 의무의 특징은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한 행정형벌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행정형벌 사유 3년 3천, 1년 1천 사유 중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되는데 오직 비밀준수 의무 위반만큼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말은 표현 그대로 피해자의 불처벌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위법하게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많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본법 위반 행위는 유일하게 비밀준수 의무 위반밖에 없기 때문에 특징 있는 부분으로 유의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조문으로 확인했는데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를 수행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9조 1항을 통해 규정했어요.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9조가 2항을 통해서 규정을 하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164페이지 나오는 세 번째 의무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요. 중개계약 관계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치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수임인의 지위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681조가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로 타인의 사무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을 보충 적용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다른 기본윤리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기본윤리들은요 하나같이 다 선언적인 규정이죠. 구체적인 실천 규범이나 행동 강령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실천적으로 준수해야 될 의무가 바로 나오는데 165페이지 2절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는요, 공인중개사법 25조가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를 25조가 1항과 3항으로 구분해서 시점을 달리하여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먼저 25조 1항 보십니다. 165페이지요. 25조 1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중개 의뢰 시에 그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어떻게 해요?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이라고 했죠.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어떤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매 계약이라면 매수 의뢰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 의뢰인을 말하는 거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 이제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죠. 성실, 정확하게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답니다. 지금 성실 정확한 설명과 근거 자료의 제시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매매 계약이라면 매수 의뢰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 의뢰인,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요. 언제까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하랍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완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조문에서 등장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중개 완성입니다.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상가교환계약 등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만 되면 그로써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취득의뢰인에게 확인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2항은 잠시 후에 보실 것이고요. 이어지는 3항 조문에서 보죠. 1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 166페이지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이번에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1항은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랬고요. 이제 3항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어 뭐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을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25조 3항이 말하는 이 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는 건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확인설명 행위는 누구에게만 하면 된다고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들에게만 확인설명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법률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상의 이 의무도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하단부부터 168페이지까지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가 1항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으로 정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당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 등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을 산정해서 설명하고 그 거래 예정 금액에 따라 산출한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중개대상물의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의 문제를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로 구분하여서 공법상의 제한 사항들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각종 시설의 상태에 관한 문제들, 또 내벽이나 도배 등의 내부 상태에 관한 문제들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조,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 조건에 관한 문제, 그 다음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같은 입지 조건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취득 의뢰인에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건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되, 이러한 성실정확한 설명은 근거자료의 제시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이런 거 설명할 거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권리관계에 관해서 설명할 거면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을구를 제시하면서,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를 설명할 거면 토지용계획 확인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사항 중에는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도 있어요. 내벽, 도배 등의 상태도 있는데, 이런 상태, 저런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이전 의뢰인,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의 협력이 없이는 접근하여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5조는 1항과 3항 사이 2항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게 되는 겁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했는데 그러한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불응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 2항에 따르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 저런 상태에 관해서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부터 면책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 행위는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한다고 했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5조를 통해서요, 확인 설명 의무를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26조는요, 26조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25조에 이어지는 26조가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19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195페이지에 보시면 거래계약서 작성 이어지는 3절이죠. 26조 1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보존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개 완성 시 작성해야 될 거래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사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지만 아직 국토교통부령에는 권장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법정 서식조차도 정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1항은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만 모두 9가지를 정하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이고요. 세 번째는 계약일입니다. 네 번째는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문제. 다섯 번째는 물건의 인도 일시에 관한 문제. 여섯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다면 그 특정한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건건마다 뭐 작성해야 된다고 25조 3항이 먼저 말했죠? 확인 설명서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에는 그
확인 설명서에 교부 일자도 기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이 8가지 외에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 내용이 있었다면,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그게 토지 매매 계약이었던 상가 교환 계약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이었던 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 9가지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9가지를 모두 기재만 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즉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 완성 시 단순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교부 의무, 보존 의무 위반은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불과하지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25조의 확인 설명 의무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는 건건마다 작성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거래계약서고요. 두 번째가 확인설명서인데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그 이동점을 분석해 볼 건데 먼저 차이점은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필수적 기재사항만 9가지가 정해져 있을 뿐이죠.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려 4종 세트입니다.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이 있어서 1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2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3서식은 토지 확인설명서, 4서식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화과정 가면 확인설명서 서식의 내용과 작성 방법 같은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거래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을 하되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 기간은 3년, 보존 의무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된 경우라면 각각 5년, 3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인정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공통점인데요. 작성 시점이 같습니다. 둘 다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교부 및 발급해야 될 대상이 같습니다. 둘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공통점인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때에는 그도 함께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공인중개사법 16조 인장등록 의무 규정이 1항도 2항도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했었던 것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서명과 날인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게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묶어서 정리해 보셨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4절 금지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